여러분 반갑습니다. 혼똘뱅이입니다. 오늘은 부산 자갈치에서 가성비로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제보를 듣고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평범한 국밥이 아니고 양도 많이 주시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바로 자갈치 시장에 위치한 영덕집입니다. 여기 오시는 방법은 영상 뒤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메뉴는 선지국밥, 선지국수, 껍데기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어르신들이 가볍게 소주 한 잔을 많이 드시고 있었고 저는 선지국밥을 주문을 했습니다. 기본 반찬은 깍두기랑 양파, 고추, 쌈장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선지국밥이 나왔는데 다진 양념과 밥도 말아서 나오고 있고 우거지와 선지의 양이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식 재료는 대부분 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국물에는 기름이 들어가는데 기름이 있는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문하기 전에 기름을 빼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을 안 넣는 게 더 맛있었고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냄새에 민감한 편이라서 선지국밥에 선지가 냄새가 나면 제가 안 먹는 편인데 여기 영덕집의 선지는 비릿한 냄새도 없고 국물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여기는 선지국밥이 양도 많은데 사장님이 친절하게 국밥이 부족하면 더 드린다고 말씀하셨고 자갈치 시장에 방문했다면 부산 로컬 분위기를 느껴보시고 선지국밥 맛집 영덕집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돼지껍데기도 한번 드셔보세요. 식사를 다하고 커피도 마셔야겠죠? 커피도 맛있고 가격도 착한 가격인 가게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남포동 빅토광장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바로 메머드 익스프레스입니다. 실내는 작은 테이블이 3개 정도 있고 주문을 코스로 주문을 하면 됩니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을 했는데 가격은 900원입니다. 원두도 저렴한 원두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선한 원두를 사용을 하고 있고 남포동에 방문하셨다면 추천해드립니다.